이게 사실입니까? 이거 누가 작성한 거죠? 그 보면 모르나? 익명이잖아. 민주고 학생으로 짐작될 뿐이고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어. 이게 사실이면 가해 학생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찾아내야지. 끝까지. 김정재는 정확한 범행 장소 어딘지 수색하고, 이재하는 피해자 만나서 이걸 사실인지 진위 여부 파악하고, 다른 인원들은 학교 관계자들 수사해서 이걸 올린 사람 찾아내. 형기대 한 명의 파트너로 권하수 형사가 붙어서 수사 시작한다. 이상. 알겠습니다. 아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요. 저 인주석 안치수 형사입니다. 예, 이재환 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저 환자 바이탈 안 좋으니까 바이탈 체크 잘하고요. 네. 그리고 저기 생리식염수는 하트만 솔루션으로 바꾸고 약은 반으로 줄이도록 해요. 네. 아무래도 올해는 못 버틸 것 같네요.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. 딸아이가 위독하다고. 그래서 그런 거야? 어차피 딸내미 죽어나갈 테니까 병원비 같은 거 필요 없다. 그래서 그따위로 구는 거냐고. 박혜영이가 그때 죽은 박선우 동생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. 알면서 복수 안 한 이유가 뭐야? 개를 키워놨더니 주인을 물어. 개장 모가지 따위 당장이라도 쳐낼 수 있어. 압니다. 뭐? 이제 다 끝났습니다. 네가 인주 사건에 왜 그렇게 매달리는지 알아. 네 형 박선우가 그렇게 죽은 거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.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내 뒷조사 한 거예요?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겁니까? 그 사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해. 네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너도 네 형처럼 위험해질 거야. 아니요. 난 알아야겠습니다. 우리 형이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.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알아낼 거예요. 진실을 알고도 감당할 수 있다면 내려와
인주로.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겁니까? 그래 알아.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내 손으로 그 사건을 조작했으니까. 그게 사실이에요? 2시간 뒤 인주병원 앞이다. 여보세요? 이장님!